난폭한 남자요. 아, 오케이 됐어. 자 찍어줘. 아 하지 말았어, 미안해. 자 이번에 이제 파충류들이 또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이번 행사를 준비해서 파충류들이 계속 데려오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간 날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돌아온 파충류들 귀엽게 생긴 아이들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다가 마타마타 거북이.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거북이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특이하게 생긴 생물 중 제 탑으로 뽑히는 아이예요. 왜냐? 자 거북이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보시면은 약간 나뭇잎처럼 생겨가지고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얘네는 공격성도 거의 없어요. 뭐 밥을 먹을 때 거북이들은 먹이를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얘네 먹이를 툭 하고 빨아먹는 애들이에요. 물이랑 같이. 그래서 좀 그냥 많이 약한 애들이에요. 보면 나뭇잎처럼 진짜로 생겼는데요. 보세요. 거북이 이러고 생겼어요. 오, 스바라시하게 생겼죠. 얘네들은 그냥 물속에 넣어놓으면요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다음주에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주에는 한 요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러고서는 한 그 다음주에는 다시 이 정도로 돌아와요. 그만큼 이제 움직임이 없는 애들인데요. 얼굴만 이렇게 내밀어서 숨 쉬고 다시 들어가고 숨 쉬고 들어가고 똥 싸면 똥 싸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갈 때 왜 가냐면은 제가 보기엔 똥 쌀 때 그 추진력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키우는 재미는 정말 노잼이요. 하지만은 저는 분양을 하겠어요. 꼭 분양이 가길 바랍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분양이 잘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이제 거북이계의 똥뱀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분양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제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타마타 그동안 여러 번 데려왔었는데 정상적으로 분양 갔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음으로다가는 와 우리 납테일 바로 휠러리가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얘네 데려온다고 좀 더 많이 썼어요. 자, 얘네들도 요즘에 한창 가격이 올라가죠. 이 호주 생물들이 지금 미국에서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이 가격이 점점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어요. 어? 핸드폰이 일단 납테일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급한 김에 여러 마리를 주문을 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한 쌍이 들어왔는데 얘네는 뭐 번식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해도 가정집에서 키우기에는 뭐 불가능한 종은 아니니까요. 꼭 데려가 주셨으면 제가 기쁠 것 같아요. 자 생긴 게 짱돌처럼 생긴 애들이에요. 얘는 오늘부터 얘 이름은 꼬마돌이에요. 돌멩이처럼 생겼죠. 얘네가 사냥할 때 그 미개함을 눈으로 보면요 안 키울 수가 없어요. 뭔가 얘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다음으로다가는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레비스 납테일. 와 이 눈망울 봐봐. 언제라도 울 것 같이 생긴 이 아이들 들어왔어요. 드디어 지금 매장에서도 한 쌍 있는데 그 한 쌍을 다른 분들이 입양하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분양을 이제 거절을 한 상태거든요. 이제 알을 낳을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추가로 또 데려왔어요. 얘네는 아직 약간 어린 애들이에요. 이제 바로 알을 낳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번식이 가능한 거죠. 자 얘네는 좀 색깔 좀 높여야겠다. 지금 추워가지고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왔네. 얘들은 정말 화가 나면 꼬리를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뭐 이게 왜 이거 든다고 딱 위협이 되진 않는데 오히려 소리라도 질렀으면 좋겠는데 딱히 뭐 그냥 그래요. 귀여워요. 그리고 다음으로다가는 자 이번에 들어온 파이어 살라만다. 아 색깔 너무 이뻐요. 이 타이거 살라만다가 아니라 이 파이어 살라만다는 이제 색깔이 엄청 이쁘기로 유명한 도롱뇽 중 하나인데요. 원래는 커요. 사이즈가 되게 커져서 얘는 또 특징이 새끼로 나와요. 키우다 보면은 전 옛날에 물에서 막 이상한 게 막 기어다니길래 기생충인가 있었는데 얘네 유생이더라고요. 얘네들은 물속에다 그냥 새끼로 낳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생긴 거 완전 이렇게 좀 자롱하게 생겼는데 좀 만만한 종이에요. 근데 타이거 살라만다보다 애들이 좀 소심한 게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이쁘게 생겼고 일단 크게 자라요. 그게 매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저도 처음 봤어요.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거 보니까 브리더가 이거 주워온 것 같은데 네? 자 마무리로다가 아 마무리 아니구나. 자 얘네들도 들어왔어요. 바로 옐로우 머드 터틀. 이제 머드 터틀 중에서는 진짜 제일 귀엽게 생긴 애들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왜냐면은 몸이 동글동글하거든요. 보시면은 너무 각도가 잘 맞죠. 귀엽게 생긴 애들인데요. 아니 뭐 영상만 찍으려니까 전화가 그냥 미친듯이 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 연락 그 영상 찍고 있는데 전화를 한 열몇 통은 받은 것 같지. 네. 한 8통 7통 아무튼 그렇게 막 받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 찍기 힘드네요. 일단 얘네들은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북이 청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몸도 훨씬 동글동글하고 자랐을 때도 이게 등감이 별로 깨짐이 없이 역변이 별로 없이 그냥 이쁘게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옛날엔 옐로우 머드 터틀이 가격이 무지무지 높았어요. 근데 현재로는 많이 내려간 상태니까 키우시는 데 있어서 부담감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얘는 두 마리밖에 안 들어왔어요. 서두르셔야 돼요. 진짜 짱 이쁜 애들로 내려왔어요. 그 나머지는 크레스트 기포. 이번에 크레 좀 많이 내려왔어요. 자 얘네 말고도 또 다른 데서도 또 추가로 들어올 텐데요. 크레를 좀 넉넉하게 내려왔으니까 데려가시기 좋을 거예요. 보시면은 와 익스알리 들어간 거 보세요. 색깔 진짜 예쁘죠. 레드바이 컬러의 익스트림 알리퀸들. 기본적으로 전부 다 퀄리티가 꽤 좋은 아이들로다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에 아마 데려가신 분들은 정말 후회 없이 잘 데려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색깔이 죽었는데도 너무나도 잘 들어가는 이제 레드알리. 자 들어가자.
여기도 보면은 익스트림 할리퀸인데 얘 오 색깔 진짜 좋죠. 자 아무튼간에 이런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1차분 들어왔으니까요 이번에 파충류 포럼 전까지 가지고 생물들이 좀 다양하게 입고가 될거예요. 그럼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영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도 저희 매장에서도 분양을 하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둘러 오셔서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나텔게코는 가격이 점점 말도 안되게 오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먼저 데려가신 분이 임자니까요 서둘러서 데려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구하려면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기회가 있을 때 데려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홍보 영상 찍었으니까 이제 다시 또 컴퓨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종일 멈추지 않고. 얘는 색깔 진짜 괜찮다. 아니 언제쯤에 쉴 수가 있지? 자 꼬리. 자 아무튼 영상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방.